자, 오늘 마술하는 곰에서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마술하는 곰의 심리 테스트.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심리 테스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심리 테스트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주의할 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뭐 트릭 밝히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계신 분들은 잠깐만 조용해주세요. 잠깐만 참으면 됩니다. 3. 심리 테스트 중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일일이 채팅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매니저분들께도 좀 일찍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게, 제가 이거를 진행하는 동안 채팅 소통이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니저분들께 좀 일찍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채팅 열심히 치시면 제가 보다가 채팅 이렇게 중간중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채팅은 활발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 마음을 편히 갖고 테스트에 임해주세요. 마음을 편히 갖고 막 이제 막 내가 일부러 막 잘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그럴 필요 하나 없습니다. 편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테스트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떠오른 것을 채팅에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채팅창에 오다다다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시면은 여러분들 채팅에 올라온 거를 한 번 할 때마다 풀이를 제가 직접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6. 테스트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테스트 결과가 자신의 모든 걸 다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테스트 결과는, 이거는 그냥 심리 테스트니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채팅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해되셨으면은 채팅창에 네 한 번만 써주세요. 테스트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주세요. 연연이 뭐예요? 테스트 결과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아 난 이거 완전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테스트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송정혜님 네, 매직보이님 네, 박준우님 네, 윤혁진님 네, 키루매직님 네. 좋아요. 다 이렇게 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테스트, 당신의 인간관계. 제목은 숲속을 거닐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려 합니다. 숲속을 거닐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숲속을 거닐며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예측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심리 테스트를 통해 알아볼까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들은 전부 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 2, 1, 0, 땡! 자, 바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님께서 또 마곰님이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 윤기님 사랑해요. 네, 우리 매니저님 최고예요 진짜. 상큼발랄하니님, 제 친한 친구. 윤혁진님 친구. 박준우님 가족이나 친구. 김윤아님 친구. 송정혜님 남자. 매직보이님 여친. 상큼발랄하니님 제 친한 친구. 메론키루님 가족. 꼬치구이님 여자친구.
괄호 열고 희망 사항 괄호 닫고. 자, 그럼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해설, 마곰 해설입니다. 숲속으로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 당신의 인상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숲속에서 지금 떠올리신 분들은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답변 보니까 뭐 가족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우리 아 맞아 마곰도 나왔지. 우리 윤기님 사랑해요. 나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송정혜님께서 또 깨알 저기에다가 남자라고 적어주셨네요. 남자랑 그렇게 걷고 싶으셔가지고 아 나 못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남자랑 같이 걷고 싶다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든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은 현재 당신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김유나님은 지금 그린님 생각하셨군요. 그린 매니저님. 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오, 재밌죠?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신 사람이 뭐 싫던 좋던 어쨌든 나한테 지금 가장 많이 큰 비중 지금 이 순간이요. 뭐 이게 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뭐 나는 가족보다 저 여자친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해설 충분히 되셨나요? 두 번째 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혼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동물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그리고 그 동물의 크기는 얼마만한가요? 그 동물과의 가까이 마주한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3, 2, 1, 0, 땡! 자, 여러분들 어떤 채팅들이 올라오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로비님, 나 홀로. 박준호님, 인간. 아, 사람이 튀어나온 건가요? 중간 크기. 중간 크기가 뭐지? 상큼발랄 하니님, 멧돼지. 송정혜님, 호랑이. 크다. 얼음. 아, 얼음. 이렇게 긴장한 거구나. 그리고 새. 윤기님은 새를 떠올리셨네요. 메론키루님은 강아지. 꼬치구이님은 맞짱. 매직보이님은 마곰님. 김유라님 큰 곰 마주보고 있다. 이로비님 낙타. 꽤 크고 적당히 비키며 지켜본다. 1. 아, 김용곤님은 지금 코끼리 겁나 커요. 등에 올라타고 있어요. 서시연님께서는 마술하는 곰을 만났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해설, 마곰 해설 갑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린 동물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동물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생각하는 동물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는 중간에 인간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 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동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랑이 쓰신 분도 계시고요. 강아지, 뭐 큰 곰. 여러분들은 곰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아, 상큼발랄 하니님은 멧돼지. 아, 이거는 심리 테스트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 진짜요? 상큼발랄 하니님. 실제로 친구들이 멧돼지라고 불러요? 서시연님은 그럼 전 마술하는 곰? 김영국님은 저는 코끼리? 꼬치구이님 전 멧돼지? 자, 동물의 크기는 인간관계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크게 상상했다면 아마 지금 당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군요. 동물의 인간 크기가
동물의 크기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나타낸대요. 아, 여러분들 중에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사람을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있나봐요. 그런가봐요. 윤기님, 오, 작다고 했는데 좋네요.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었냐면요, 솔직히 저도 곰을 잠깐 생각했다가 저는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호랑이를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호랑이로 볼 수도 있나봐요. 그리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만하다고 생각했고.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마주친 동물에게 보인 여러분들의 행동은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들 동물 보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거를 줬으면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예를 들어서 동물을 피해 도망갔다면 주로 회피하는 스타일이며, 마주친 동물에게 먹이를 줬다면 당신은 상대를 구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타난 동물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면? 여기 이거 제가 깨알 또 이 곰으로 해놨다고요. 아, 맞아요. 지금 이 나온 동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테스트가 되는 건데요. 동물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고 이랬다면 주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마주친 동물한테 먹이를 줬다면 상대를 구슬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동물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면 굉장히, 네, 이 나하고 뜻이 다르면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흥! 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어떤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랑이가 저보다 좀 작고 저보다 작은 건 아니지만 저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호랑이랑 싸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여러분들 등에 올라탄 거는 그 사람을 깔고 누르는 거 아닐까요? 김윤아님께서 지금 맞는 말 같다. 김영국님께서 인정. 상당히 지금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이 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빈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집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해보세요. 집은 얼마나 큰가요? 담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부터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2, 1, 0, 땡!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가 담도 있고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로미님 작고 없다, 집은 100평으로, 박준우님 큼, 매직보이님 커요, 담이 있어요, 송정혜님 작은 초가집, 서시연님 엄청 크고 담이 있어요, 박준우님 좋은 집 크고 담이 있음, 집은 5평 담 없음. 김윤아님 보통 크기에 담이 있다, 작은 초가집에 담은 없음 이라고 송정희님 적으셨네요. 김지훈님 담은 없고요, 집 크기는 약 21평 정도, 되게 디테일하네, 21평 정도 됐어요. 사람들 생각이 전부 다 각각이네요. 저는 여기서 커다란 성을 생각을 했어요. 담이라기보다 저는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커다란 성을 상상을 했습니다. 풀이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세 번째 테스트 해설. 깊은 숲속에서 당신이 상상한 집의 크기는 바로 당신이 도전하고 싶은 야망과 꿈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와우.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도전하고 싶은 야망과 꿈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 주위의 담이나 울타리의 유무와 크기 등으로 당신의 인간관계가 개방적인지 신중한 편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낮은 담이나 울타리는요 개방적이고요, 높은 담이나 단단한 돌담은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담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좀 되게 많이 신중하신 편인 거죠. 저는 담보다 이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커다란 집을 생각했어요 저는. 아, 김영복님 조금 소름. 박준우님 나는 신중해. 매직보이님 난 신중해. 서시연님 롯데타워 높이 1만평? 와 대박이다. 아, 윤기님 너무 귀여워. 저는 그냥 새 집인데. 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심리 테스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리 테스트 굉장히 재밌게 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잠시 눌러주시는 시간 갖고 세 번째 테스트 해설을 마친 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가 아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생각보다 야망적인 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저희 마술하는 곰 채널에는 굉장히 야망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되게 야망가예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집 뒤편에는 예쁜 정원이 하나 있군요.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눈앞으로 벌레가 떨어졌습니다. 모두 뭐 몇 마리인가요? 3, 2, 1, 0, 땡! 몇 마리? 몇 마리? 채팅창에 써주세요. 몇 마리? 몇 마리? 여러분들 몇 마리? 박준우님 한 마리, 상큼발랄하니님 한 마리, 이로비님 네 마리, 윤기님 0.1마리? 전민호님? 이거 뭐야? 엄청나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와, 송정현님 1마리, 서시현님 1마리, 김지훈님 1마리, 매직보이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비고델풍님 1마리, 김유라님 1마리, 김영복님 2마리, 메롱키루님 1마리 반은 뭐야? 한 마리 반이 뭐야. 자, 그러면은 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안에서 들어갔을 때 벌레가 떨어졌는데 그 벌레 마리수 갑니다. 네 번째 테스트 해설. 당신이 떠올린 그 벌레 마리수는 지금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아까 숫자 전민호님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전민호님은 세상에 그냥 불만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우리 윤기님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엄청 적어요. 0.1 한 마리도 안 돼. 보통 대다수가 한 마리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한 마리라고 하셨으면은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차근차근 머릿속에 순차적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이게 떠오른 대로 해야 된다고. 떠오른 대로, 떠오른 대로 해야 되는데 잠깐, 이게 떠오른 대로 해야 되는데 막 이제 테스트 어떻게 좋게 나오려고 막 이제 부풀려서 쓰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러지 말고 떠오르시는 대로 그대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호님 착해요. 그래요, 맞아요. 네, 테스트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아직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아, 서시연님 제 동생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뒷문으로 나가보니 잔디밭이 있고 중앙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걸어가다 정원에서 당신은 컵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원에서 발견한 그 컵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나요? 3, 2, 1, 0.
폐가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서 발견된 그 컵, 여러분들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채팅창에 쓰시고 계신데 도자기 나왔고요. 저도 도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상큼발랄 하니님, 플라스틱. 박준호님, 종이. 이루비님, 마법의 재료? 마법의 재료는 뭐예요? 전민호님, 나무. 오, 나무 특이하다. 나무. 서시현님,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꼬치구이님, 맥도날드 음료수 컵. 김유나님, 유리. 김영복님, 나뭇잎. 전민호님, 통나무로 만든 컵. 좀비 고델풍님, 에메랄드. 이로비님, 맥도날드. 윤기님도 저는 나무요 라고 했어요. 상큼발랄하니님, 괜찮아요? 기침소리가 피났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좀 다소 흥분을 해서요. 막 지금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사례가 들렸는데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 해설. 당신이 떠올린 컵의 재료나 내구성은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을 떠올렸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며, 유리컵 같은 것을 떠올렸다면 새로운 만남에 조금은 불편함을 느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떠올렸다면 조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과 그렇게 막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종이컵 쓰신 분들이 있는데 종이컵도 쓰셨고 나뭇잎도 나뭇잎으로 만든 컵이요? 캔도 생각하셨고 여러가지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을 생각했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크게 막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자기 컵이나 스테인레스와 같은 컵을 생각했다면 당신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강한 유대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 저는 도자기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처음 만난 분들하고 좀 이렇게 유대관계를 처음부터 좀 잘 나눌 수 있는 편이에요. 아마도요. 아, 이젠 신박하기에 앞서 무섭다. 대박. 저 제 친구랑 만났을 때 엄청 친하게 지내고 불편함도 안 느껴봤는데. 그래요, 상큼발랄하니님은 만나는 거를, 처음 만나는 거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매직보이님은 금컵이요. 오, 금컵. 그런 것도 있구나. 김유나님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맞고 있나요? 이 테스트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신빙성이 느껴지나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도 지금 목소리를 지금 이렇게 꽥꽥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조금 아프네요. 죄송한데 감독님,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은요, 또 새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상황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반응이 괜찮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심리 테스트 컨텐츠 방송을 자주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도자기 컵에 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종이컵이래. 유리컵에. 상큼발랄 하니님, 재밌네요. 서시현님, 마술이 다 재밌어요. 마술도 재밌고 이 심리 테스트도 재밌을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거는요, 아무래도 마술하고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가 뭘까 생각하다가 심리 테스트 컨텐츠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기획은 좀 오래전부터 했는데 방송으로 한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 서시연님, 왜 도자기 컵에 안 드세요? 물은 그냥 이 유리컵, 이 투명한데 마시는 게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김영국님, 맞다 마곰님, 저 며칠 전에 흰색 게임 있잖아요, 그거 오늘 써먹어봤는데 되게 재밌고 반응 좋았어요. 그 반응 괜찮죠? 마곰낚시. 전민호님, 문자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아, 네, 문자 받았을 거예요. 아, 진짜 그 어저께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오늘 물건들을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가 다 저한테 아직 도착을 못해서 오늘 못 보냈어요. 아마 내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은 마지막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 네 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고고. 김영국님, 그런 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직접 생각하신 아이디어인가요? 아, 이것도 저도 이제 이리저리 많이 찾아보고 하다가 이렇게 아예 제가 좀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근데 뼈대는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출처를 제가 밝히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숲속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좁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이때 강을 건넌 당신은 얼마나 물에 젖었나요? 3, 2, 1, 0, 땡! 자, 솔직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채팅창에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목까지 젖었다, 뭐 무릎까지 젖었다, 뭐 하체가 젖었다, 뭐 허리까지 젖었다, 뭐 목까지 젖었다, 뭐 머리까지 젖었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희님, 무릎. 그리고 박준우님, 조금만. 상큼발랄하니님, 발목. 서시연님, 하나도 안 젖음. 이로비님, 허벅지쯤. 꼬치구이님, 방수옷입니다. 전민호님, 하나도 안 젖었다. 엄청 얕아요. 윤기님, 저는 많이 젖었습니다. 하도 젖었죠. 메롱키루님, 발목. 김지윤님, 배꼽 밑에까지요. 매직보이님, 안 젖었어요. 뛰어서 넘었어요. 글쎄요. 박준호님, 얕아요. 김유나님, 발목. 좀비 고델풍님, 다 젖음. 박준우님, 제가 물을 싫어해서. 뭐야, 김영국님, 그 강에서 원수를 만나서 손바닥 씨름을 하다가 져서 바지까지 젖었어요. 뭐야. 서시연님은 아까는 하나도 안 젖었다고 이제는 물에 잠겨 죽었다고요? 사이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까지 그럼 풀이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스트 해설. 물에 젖은 정도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거나 희생하는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하신 그 젖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얼만큼 베풀 수 있는지 그게 드러나는 그런 테스트였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다 젖으신 분도 계시고요, 안 젖으신 분도 몇 분 아까 채팅창에 막 이렇게 쓰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아, 진짜. 아니, 전민호님 지금. 전민호님 지금 채팅창에. 아, 배품 따윈 없는 건가.
매일 베풀며 사는데. 아 진짜 너무 웃겨 진짜. 아 진짜 웃겨. 저는 이거 목까지 젖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목까지 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만들면서 감독님하고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아쉽다고 난 이거 내가 테스트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테스트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나 굉장히 인성 좋은 사람인 거 딱 보였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자 해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속 당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물에 젖어있는 만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있습니다. 상상 속 당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물에 젖어있는 만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강물이 목에 차서 건너오는 장면을 상상하신 분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천사. 아까 여기도 천사 몇 명 있지 않아? 내가 다 봤어. 천사 몇 명 있잖아. 박준호님 거짓말. 김윤아님은 지금 김윤아님은 많이 베풀면 사는 줄 알았는데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매직보이님 구구소리 나요. 아 지금 저기 비둘기가 있어서요. 저는 물에 빠져 엎어지고 수영한 모습으로 크 천사. 근데 이렇게 상대방한테 베풀다 보면요, 이 사람 봐요,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남한테 좀 베푸는 거에 너무 인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물에 젖은 분들도요, 아마도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고. 너네들은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마. 항상 이렇게 서로한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술하는 곰의 심리 테스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